얼마 전 공사에 들어간 신안산선은 국내 최초로 엘리베이터 진출입 방식으로 역사가 지어집니다. 하지만 이에 따라 화재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을 엄정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신안산선 구간에 들어서는 역사는 총 15개, 그중 서울에는 9개 역이 들어섭니다. 기존 지하철역과 다른 점은 건물형 통합 역사에서 고속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60에서 70m 아래 시설로 진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최근 열린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선 이 같은 구조에 따른 화재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. 지문에 나선 최웅식 의원은 화재 시 엘리베이터 용량의 한계 그리고 25층 높이의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. 70m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. 신안산선은. 거기에 뭐 일부 계단을 좀 만든다고 해요. 계단. 네. 그럼 60~70m 정도의 기준이면 25층 규모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뭐 출퇴근 시간에 만약에 그 사고 한번 났다고 불이 한번 났다고 생각하면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6분 안에 대피가 가능해야 한다는 시설 규정 준수를 사업자 측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그 역사에 가장 사람이 붐빌 때 몇 명이 있을 거라는 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4개 계단을 통해서 6분 안에 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주장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25층을 갔다가 그 6분 안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? 소방재난이라든가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저 그 본부장님이라든가 예. 우리 전문가들이시잖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방법을 좀 찾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. 한편 사업자인 넥스트레인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연성 재료로 시공된 대합실이 안전구역이 되고 재원과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췄다며 기존 역구조에 비해 더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.